네, 아, 지금 이제 배틀 오브 더 이어 2011 배틀 오브 더 이어 한국 대표 선발전 지금 이제 퍼포먼스 쇼케이스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퍼포먼스가 끝난 시점이고요. 이제 일어납니다. 네, 센터에서 갑자기 다 인사하는데 무슨 깡패처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퓨전 MC의 비보이 플렉스 비보이 루나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퓨전 MC의 비보이 루나틱 영상을 리뷰하는 시간인데요. 비보이들 또 매니아들이라면 전부 다 아실 텐데 비보이 루나틱은 남자 중에 상남자, 또 비보이들의 상남자, 여성 팬보다 남성 팬이 더 많은 남자입니다. 오늘 비보이 루나틱이 직접 꼽은 본인의 최고의 배틀 그리고 최악의 배틀 이렇게 두 가지 영상을 한번 리뷰해 볼까 합니다. 먼저 뭐부터 볼까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네. 최악부터 한번 최악부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고의 배틀, 최악의 배틀 다 세 개씩 저희가 영상을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에 볼 거는 배틀은 아닌데 네네. 퍼포먼스가 끝난 후에 이제 인사를 하는 장면인데 네네. 저 때가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오가 육체를 지배해버려가지고 인사를 굉장히 건방지게 하는 장면인데 정말 가오가 육체를 지배하는 남자예요. 언제죠 이게? 2011년 네. 배틀 오브 더 이어 한국 대표 선발전 네. 퍼포먼스가 끝나고 루나틱을 한번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배틀 오브 더 이어 2011 배틀 오브 더 이어 한국 대표 선발전 지금 이제 퍼포먼스 쇼케이스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퍼포먼스가 끝난 시점이고요. 이제 일어납니다. 네, 센터에서 갑자기 다 인사하는데 무슨 깡패처럼 아이고 오셨습니까 형님들? 정말 가오 가이거 남자 중에 상남자이긴 합니다. 이런 제스처들을 보면 이게 본인이 의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가오가 육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네, 그럼 자,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두 번째 영상은 네. 2014년도에 열렸던 네. KOD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네. 진조 크루와 네. 준결승 배틀 때 했던 부분인데 네. 제가 저때 실수를 좀 많이 범해요. 저때까지만 해도 제가 배틀을 하기 전에 이제 할 무브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머릿속으로 만 정리를 하고 이제 했을 때예요. 연습은 그냥 편하게 하고 배틀 때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배틀을 할 텐데 네. 이제 저때 실수를 너무 크게 해서 저때 이후로 이제 배틀 때 할 무브들을 반복 연습을 엄청나게 이제 하고 퍼센트가 아니면 아닌 무브는 이제 배틀 때 이제는 안 하거든요. 큰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배틀이었던 것 같네요. 루나틱이 꼽은 최악의 배틀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시죠. 네, 2014 KOD 한국대표 선발전 준결승전 진조크루랑 배틀인데 루나틱 나왔습니다. 현낙을 밟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루틴 끝나고 나서 지금 루나틱이 나오는데 물구나무 이때까지는 뭐 무난하죠? 네, 어깨찍기 헛! 여기서 헛! 여기서 이 부분 누가 봐도 실수했죠? 당황해서 뭔가를 꽂아야겠다 하는데 저거는 뭐 유도로 치면은 한판승이죠? 네, 등이 다 버렸죠? 네. 만회를 하려고 하지만 이미 늦은... 사실 프로의 세계에는 한 번 등 누우면 거의 전세가 그냥 많이 기운 상황인데 지금 두 번 누웠잖아요. 거의 배틀 이런 배틀은 정말 이기기가 힘들죠. 갑자기 나이팅 20바퀴를 돌아도 아마 질 거예요. 맞아. 이제. 다른 이제 우리 멤이 맞아.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두 번을 하고 지금 들어왔을 때? 일단 졌다는 생각을 제일 크게 했고 100% 일단 멤버들한테 되게 미안했죠. 맞아. 네, 이제 그럼 세 번째 영상을 한번 볼게요. 2015년에 네. 대만에서 열린 타이페이 비보이 시티 크루 배틀에 네. 참가를 했을 텐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 같아요. 핵탄도 날라갑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자, 네, 8강전 대만의 탑 컨디션 프로와 배틀을 한 건데요.
이제 상대방, 지금 상대방이에요. 상대팀 솔루션 무브가 끝나고 이제 루나틱 나옵니다. 직전! 어! 어? 이제 루나틱 나옵니다. 직전! 어! 어? 이제 루나틱 나옵니다. 직전! 어! 와, 헤딩으로 어딜 박으신 거죠? 잠깐 멈춰서 볼게요. 저기는 급소죠? 급소. 급소, 아, 남자들의 급소. 터졌을 수도 있게. 네. 본인은 괜찮다고, 야, 강하다고. 야, 저 친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분위기가 이상해질 뻔 했는데, 아. 좀 살려줬죠. 아, 이렇게 세 개의 루나틱이 직접 꼽은 본인의 최악의 배틀 순간. 좀 재밌네요, 근데 보니까. 가오가 육체를 지배하는 비보인. 여러분들 이제 가육비라고 불러주세요. 가육비? 가오가 육체를 지배하는 비보이. 네, 가육비 루나틱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최고의 배틀을 봐야겠죠? 첫 번째 영상은 뭔가요? 2015년에 열렸던 네. R16 네. 한국대표 선발전에서 네. 8강전에 또 갬블러쿠르랑 만났을 때 네. 무브를 이제 꼽았는데요. 네. 슬로우 엘보스핀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 이거. 그 무브로 이제 했는데 제대로 썼던 거는 이제 이번 2015, 86 이 대회 때가 이제 제대로 썼었죠. 엄청난 고난이도, 그리고 루나틱이 시그니처고요. 그냥 스핀을 돌기도 힘든데 슬로우로 돌아서 그거를 힘으로 잡아서 서서히 멈춰가는 그 무브인데, 이거는 뭐 두말할 거 없이 그냥 루나틱의 시그니처 무브고 루나틱의 필살기죠. 자, 네, 보시죠. 네, 갬블러크로의 비보이 누둘 형님이 마지막 무브를 하시고 끝나고 들어갑니다. 네, 이제 루나틱이 뒤에서 V를 그리고 있죠. 자, 이제 긴장되는 순간. 네, 엘보 들어갑니다. 와, 와, 반대 손까지 뻥이고 체업. 와, 아, 이때 정말 난리 났어요. 저 뛰어다니는 거 보이시죠? 승리를 확신했어요. 이제. 그리고 뒤에 무브도 보시면, 와, 이 덤블링, 와, 아, 뒤에 무브까지 완벽하게. 와. 이때 정말 승기를 다 가져왔습니다. 너무 센데요? 일단 두 번째 배틀은 뭐죠? 2018년 네. 배틀프로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네. 또 갬블러와 만나서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똑같이 엘보스핀이에요. 아, 맞아요. 엘보스핀. 네. 이게 엘보스핀이 할 때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방금 전에 봤던 엘보스핀이랑은 다르니까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네, 2018 배틀프로 한국대표 선발전 결승전, 갬블러크루와 퓨전MC의 배틀입니다. 루나틱이 또 엘보 쓰기로 나왔습니다. 자, 엘보 스핀 들어갑니다. 아우, 야, 저기서 서 쓰잖아요. 우와, 힘으로 다 잡는 음악을 빡. 야, 이거 저희 다 뛰쳐나오잖아요. 또 다시 한번 봐야죠. 자, 엘보 쓰기로 나와서 시동 건다. 자세히 보면 왼손을 보면은 중심, 손을 호응을 하라고 이제. 호응하세요. 중심, 손을 호응을 하라고 이제. 호응하세요. 손을 흔들죠. 최고 빵. 와. 네, 본인이 꼽은 진짜 최고의 베스트 무브이만 하네요. 아, 굉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무브는 또 마지막 어떤 건가요? 2018년도에 네. EBIC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결승전에서 이제 모던 스킬즈를 하죠.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또 엘보 스핀을. 맞아. 근데 또 달라요. 또 달라. 같은 엘보 스핀이지만 엘보 스핀이 루나틱의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순간에 세 개 다 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세 개 말고도 잘한 적은 많은데. 맞아. 일단은 그러면은 한번 또 마지막 최고의 배틀 마지막 영상을 한번 보시죠. 2018 BBIC 한국대표 선발전 결승전 모던 스킬즈와 예, 루나틱 나왔습니다. 엘보 쓸기 또 다른 맛이에요, 아까랑은. 와, 저 중심 잡는 거 봐요. 오래 잡고 있죠, 오래. 우와. 와, 음악. 이때 진짜 저 또 나오잖아요. 저 진짜. 와,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또.
이렇게 최고의 배틀 그리고 최악의 배틀 세 개씩 봤는데요.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악 전 잘한 건 별로 기억이 안 남고 최악 최악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여섯 개의 영상을 봤는데 그 헤딩 급소 가격, 탄두 급소 가격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마 그때 이후로 이제 저때 이후로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그 이후로 잘 안 하는 네.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댓글로 최고의 배틀과 최악의 배틀 이 세 개 중에 뭐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남겨주세요. 네, 아무튼 오늘 루나틱의 영상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빈스.